알았어. 기쁘구만. 오늘은 3다운을 끝내야죠. 3다운 마무리로 우리가 볼 내용은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예요? 수소와 탄소가 어떻게 결합해 있다?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 그 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탄화수소를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C가 N개 있을 때 H가 N이 아니죠. M 있을 때 H는 N 존재한다. 여기서 탄화수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탄소와 스스로 이루어진 걸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뭐 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탄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웬만한 화합물들, 또한 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물질을 기준으로 할 때 원자량의 기준도 누구였고? 탄소였고. 웬만한 물질들의 기준을 다 뭘로 잡아요? 탄소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 왜 탄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는 얘가 뭐기 때문에. 이는 뭐기 때문에 얘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서. 원자가 전자가 4개. 이거랑 탄소가 자주 활용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원자가 전자가 4개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결합성은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다? 4개. 4개 만들 수 있다. 즉 뭐가 가능하다?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더라. 이게 이제 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소가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 다양한 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는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이 탄소가 이렇게 있을 때 중심부에서 이렇게 또 뭐가 뻗어나가서, 가지가 뻗어나가서 이렇게 결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혹은 또 어떤 것도 가능합니까? 탄소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뭐도 가능해? 이게 고리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슬 구조, 가지가 뻗어나오는 구조, 이런 고리 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탄소는 뭐도 가능해? 이렇게 이중결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도 되나? 삼중과 단일의 이런 결합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합선도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고, 결합선 4개니까 삼중결합이나 이중결합, 단일결합 등 다양한 결합의 수 형성할 수 있으며, 모양도 제각각으로 다양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단원 도입부에서도 어떠한 내용을 봤습니까?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왜 그러면 탄소의 동소체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다양한 결합 구조가 가능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 탄소와 결합을 형성할 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수소와 결합한 탄소와 수소의 형태이기 때문에, 탄소 형태이기 때문에 자주 활용을 하다. 특히 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어디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까? 탄소. 우리 1단원에서 뭐 할 때? 물질의 양 결정할 때 어떻게 했어? 얘 연소시키면, 산소랑 연소시키면 뭐가 발생하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물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생성물을 가지고 물질의 양이 얼마냐, 몰수 계산을 하기도 용이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뭘 쓰더라. 이 탄화수소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탄화수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러한 탄화수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 탄화수소의 구성에 대해서. 탄화수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별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에 의해서? 결합 구조에 의해서. 분자의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슬형과 고리형으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에서죠. 사슬형, 탄화수소, 그 다음에 고리형, 탄화수소,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결합의 구조에 따라서. 그 다음 두 번째, 어떠한 게 또 가능하냐? 포화도에 따라서. 좀 더 추가적으로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포화, 탄화수소와 그 다음에 불포화 탄화수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 또 세 번째, 어떤 게 가능합니까? 벤젠고리라고 하는 벤젠고리의 유무에 따라서 벤젠고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뭘로 구별할 수 있냐면 지방족 탄화수와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지.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탄화수소를 부를 때에도 뭐가 필요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불러줄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일정 규칙. 그러면 그 규칙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탄화수의 명칭을 쓸 때는 뭘 기준으로? 탄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그리고 분자의 구조 형태를 가지고 이 구조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일단 탄소의 수에 따라서 탄소가 몇 개인지에 따라 명칭을 관리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6개, 7개, 8개, 9개, 10개의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죠. 각각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 탄소가 한 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붙여? 개수에 따라서 메타. 두 개 있으면 에타. 세 개 있으면 프로파. 4개는 뷰탄, 5개는 펜타존, 6개 헥사, 7개 헥타, 8개 이건 알아야지. 뭐예요? 옥타존, 9개 노나, 10개 데카.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응? 그쵸? 그러한 경우로 그리고 사슬형이냐 고리형이냐 포화냐 불포화냐 지방족이냐 방향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명칭을 붙여주죠. 어떻게 붙여주느냐? 이제 그 탄화수소를 한번 구별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뭐에 대해서 먼저 볼 거냐면 뭐에 대해서?
사슬형 카마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까 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 사슬형 중에 포화 탄화수소. 대체적으로 어떠한 식을 가지냐면,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탄소에 모두 뭘 가지는 수소가 단일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게 사슬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포화탄소를 이야기를 하지. 명칭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알케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알케인은 보통 구조를 이루고 있는 식이 어떻게 돼? 구조를 이루는 일반 식이 어떻게 돼요? C가 N개가 있을 때, H가 몇 개쯤 오는 친구들? 2N 그치, 2N 플러스 2로 오는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알케인이라고 한다. 모든 결합이 어떤 결합?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알케인. 그래서 이런 알케인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가지 한번 보자면, CH4라거나 C가 두 개 오면은 그럼 뭐가 돼요? H가 몇 개요? 여섯 개. 6개. C가 세 개가 오면 H는 몇 개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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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8개인데 네 안에 네 10개 8개죠. C가 네 개가 오면 H는 10개. 지금 이거 쓰면서 지금 일로 생각이 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붙어 있으니까 어떤 형태인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중심부에 탄소가 있으면 여기에 H가 결합해 있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게 되죠. 그쵸? 얘 이름이 뭐예요? 명칭 뭡니까? 붙여주면 되지. 알케인인데 메타잖아. 두 개를 묶어서 합성을 시키면 되잖아. 메타 알케인 줄이면 뭐가 돼요? 메테인이죠. 메테인. 요건 인간적으로 아셔야죠. 응? 이건 탄소가 몇 개? 두 개죠. 그 다음에 H가 각각 몇 개 붙어있는? 세 개씩 이렇게 붙어있는 이러한 구조. 얘는 명칭이 뭡니까? 에테인. 그쵸. 에테인이 되죠. 에테인. 에테인.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C가 몇 개? 세 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수소와 결합을 형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프로페인. 프로페인. 이 되고. 그 다음 얘. 얘는 탄소가 몇 개야? 네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수소가 결합해 있게 되지. 수소가 총 몇 개 붙어요? 열 개가 붙는 구조다. 얘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뷰테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뷰테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알케인들이 만들어져. 알케인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분자의 구조와 그다음 결합각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그 결합각에 대해서 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탄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결합각이 몇 개? 네 개죠. 그러면 여기서 결합각이 얼마가 돼? 109.5도가 됩니다. 여기도 중심부에 있는 탄소들이 결합선을 몇 개를 가져요? 한 개. 결합선 네 개를 가져요. 얘도 네 개를 가져요. 그럼 결합각이 109.5도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탄소 간의 결합이 아니라 수소 간의 결합이잖아.
결합각이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얼마로 잡아줍니까? 야 얼마로? 109.5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약 109.5도. 여기서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알케인 같은 경우는 모두 이러한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부 다 단위를 찍고 있잖아. 그래서 모든 결합각이 다 약 109.5도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지. 일단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뷰테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탄소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개의 가지 형태로 삐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수소가 붙겠지. 그럼 그 수소의 개수를 한번 세본다면 수소가 총 몇 개가 들어가요? 수소 개수 한번 세봐요. 수소가 몇 개 붙어있습니까? 10개. 똑같이 10개가 붙어있네. 근데 모양은 같아 달라. 다르죠? 얘도 뭐겠어? 뷰테인이죠. 똑같은 뷰테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일자 형태고 그냥 사슬 형태로 돼. 여기는 가지가 뻗어있잖아요. 조금 다른 형태의 뷰테인을 만들었다. 명칭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얘는 N을 붙여주고, N이라고 하는 건 뭐야? 노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뷰테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붙어? 가지가 하나 붙어있잖아. 그래서 아이소라는 명칭을 붙여주죠. 그래서 아이소 뷰테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뷰테인인 건 똑같아. 하지만 성질은 똑같을까 다를까? 약간의 성질 차이가 있습니다. 끓는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포인트의 차이가 있어요. 누가 끓는 점이 높냐? 노멀 뷰테인이 끓는 점이 높습니다. 왜냐면 분자 사이에 뭐가? 인력이 좀 더 강해요. 왜? 표면적이 넓으니까. 분자 사이의 표면적,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수록 인력이 강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멀 뷰테인보다는, 아니 아이소 뷰테인보다는 노멀 뷰테인이 좀 더 끓는 점 같은 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 어찌되었건 얘나 얘나 뷰테인은 똑같아. 하지만 성질이 약간 다르죠. 뭐 때문에?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구조 이성질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건 탄소의 개수가 늘면 늘수록 늘어날까 줄어들까?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 알겠습니까? 이게 포화 탄화수에 대한 이야기죠. 알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포화를 봤으니까 이제는 뭐에 대해서? 불포화되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불포화 탄화수 포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야? 뭐가 있다?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존재한다? 다중결합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다중결합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중이냐 삼중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지게 되죠. 먼저 이중결합을 가지는 친구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알켄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죠.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C가 N개 있을 때 H는 얼마 있습니까? 2N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합선이 탄소끼리 결합을 하다 보니까 수소 두 개가 결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켄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 알켄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CN, H, EN이니까. 그리고 아까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 하나로 이중결합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몇 개? 탄소가 두 개 이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가지냐? C가 두 개 온다면 H는 몇 개 옵니까? 네 개. C가 두 개 오면 H는 네 개가 오고, 그 다음에 C가 세 개가 오면 H는 몇 개 오겠어? 여섯 개. 여섯 개 올 테고. 그쵸? 그 다음에 C가 세 개 온다면, 아니 네 개 온다면 H는 몇 개가 온다? 8개가 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면 탄소끼리의 결합에서 이중결합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각 수소가 어떻게 붙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얘는 이름이 뭐예요? 그치. 에텐이죠. 에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 하나가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을 나타낼 거고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 3개와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얘는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프로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탄소가 몇 개야? 네 개 있는데 여기엔 이중결합을 가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H, H 있고 이쪽으로 H 하나가 오고 그 다음에 H, H 여기도 H, H, H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얘는 이름이 뭐야 그러면? 그렇지, 뷰 텐이 됩니다. 뷰텐. 근데 이 뷰텐 같은 경우는 아까 알케인에서 봤듯이 뷰텐인데 이렇게 이성들체가 있었으니까 얘도 이성들체가 존재하겠지.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이성들체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건데 어떤 형태로 이성들체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건데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단일결합이고 안쪽으로 이중결합이 생기는 경우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결합해?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을 하고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수소가 온 다음에 이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또 뭐가 가능하겠어요? 아까 이러한 형태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결합도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세 개 수소, 수소, 수소 가지고 여기는 수소, 수소 그 다음 여기는 네 개 결합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수소, 수소, 수소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결합도 가능하더라는 거지. 어쨌든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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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예요? 뷰테닌 건 다 똑같죠. 탄소 네 개에 수소 여덟 개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때? 이성들체가 조금 더 다양해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결합각을 본다면 여기는 무슨 구조야?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이쪽도 삼각형이죠? 그러면 결합각은 약 120도를 형성을 할 거며 여태까지 봤던 애들이 다 입체 구조였지만 얘는 원 구조 평면 구조를 가지겠죠. 평면 구조 나비 넥타이 모양의 이런 평면 구조를 가지게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중결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어? 삼중결합도 존재하죠. 그러한 삼중결합을 가진 친구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알카인이라고 해요. 알카인은 그러면 C가 N개 H가 또 결합이 하나 더 있으니까 EN에서 마이너스 2가 성립을 합니다. 이거를 알카인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혼자서는 삼중결합 못 만들죠. 다중결합 못 만드니까 이것도 역시나 탄소는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존재해 줘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C2개 세금 H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치? 그럼 C가 세 개 세금 H가 몇 개예요? 네 개죠. 그치? 그 다음에 C가 네 개 세금 H가 몇 개가 됩니까? 여섯 개가 되는 거지. 이때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탄소끼리 결합을 하는데 두 개 올려면 삼중결합을 만든다라. 어느 하나의 결합이 삼중결합이 되는 경우죠. 얘 이름 뭐예요? 이름 뭘까? 에타인이 되는 거예요. 에타인. 얘는 하나가 뭘 가져야 돼? 삼중결합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결합할까요? 여기 이렇게 이름 뭡니까? 얘는 프로파인이겠죠. 프로파인. 근데 삼중 결합을 가질 때 이런 결합도 가능하죠. 어떤 것도 가능하겠어? 이렇게 결합을 해버린다면 어떨까? 이 경우는 어때요? 이것도 뭘로? 프로파인을 이길 수 있겠지. 왜? C3개에 H가 4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3중 단위로도 되지만 2중 2중도 결과적인 결합선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치? 이러한 형태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언제? 문제 풀 때는.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죠. 알겠습니까? 얘도 그렇지. 3중 있고 단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에 없고 여기 두 개 결합하고 세 개 결합을 하잖아. 이거 이런 거예요? 뷰타인이죠, 뷰타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중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가지가 뻗는 가지형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성질체를 구성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러한 구성에서 이러한 부분들 이름들이 어떻게 명칭이 되고 각각의 구조가 어떻게 되며 결합각은 얼마쯤 되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 보면 에타인 같은 경우도 일자형이잖아. 직선형이죠. 그래서 얘도 뭘 가져? 평면 구조를 가지겠지. 탄화수소 중에서는 평면 구조를 가진 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텐, 또는 에타인이죠. 나머지 하나는 이따 뒤에 가서 보게 될 뭐 벤젠, 벤젠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얘네들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황이라고는 좀 그렇고 불포화 탄소에 뭘 공급을 해주면 그러면 수소를 공급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포화로 갈 수 있겠지. 결합선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결합선을 만들어갈 테니까 첨가 중합을 시킬 경우에는 포화도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C2H2에다가 뭘 첨가하느냐? 수소를 첨가를 해요. 첨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원래는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었지.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뭘 넣어줬어? 수소 기체를 첨가를 하면 여기는 결합선이 하나가 어떻게 돼? 끊어지겠지. 끊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결합선 하나 끊어지면 수소가 두 개 붙을 수 있잖아. 그래서 결합선 하나 끊어지고 각각의 수소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더라. 그래서 뭘 만들어요? 에타인이 에텐으로 바뀌었죠. 또 여기에다가 C2H4에다가 또 뭘 더 넣어주면 수소기체를 넣어서 반응을 시켜버리면 이제 뭐도 가능하겠어? C2H6 뭐도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가 붙어있는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에테인까지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뭘 이용해서? 수소를 넣어줬잖아. 이런 반응을 뭐라 그래요? 이런 반응을 뭐라 그래요? 첨가 중합 반응이라고 하죠. 다중 결합이 있을 경우 결합선을 끊어서 새롭게 반응을 일으키는 좀 더 위의 물질을 바꿔주는 첨가 중합이라고 하잖아요. 더 넣어줘서 합체시키는 거죠, 중합.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첨가 중합을 통해서 포화탄소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게 뭐에 대한? 사슬형 탄화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뭘로 보자? 고리형 탄소를 한번 볼까 합니다. 고리형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하트 형은 이제 지우고 하트 형 지우고 고리 형 보도록 할게요. 이진이가 필기를 했다면 남겨놓겠지만 필기 안 할 거기 때문에 미련 없이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고리형. 고리형, 하나. 여기는 이제 뭐가 있겠어? 포화와 불포화가 있겠지? 첫 번째로 볼 거는 뭐? 포화, 하나. 포화, 하나. 포화탄소 뭐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고리가 있기 때문에 고리 사이클로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사이클로 클로알케인인데 이 같은 경우는 원래 수소끼리 결합을 해야 될 끝자락에 있던 수소 하나씩 들어있던 게 탄소끼리 결합해서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알케인보다는 수소가 두 개가 적겠지. 그러면 시, 일반 식이 어떻게 되겠어? C가 N개라면 H가 몇 개입니까? 2N. EN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랑 비슷해? 알케인이랑 비슷하죠, 알케인이랑. 알케인과의 무슨 관계? 구조 이성 질체 관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또 C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C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있어줘야겠지. 왜냐면 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C가 3개 오면 H는 몇 개예요? 6개 올 거고 C가 4개 오면 H는 몇 개 온다? 8개 온다. C가 5개가 오면 H는 10개가 올 것이며 C가 6개가 오면 H는 몇 개 온다? 12개가 오게 되겠다.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 일단 탄소끼리 뭘 만들어야 돼? 단일 결합에 고리를 만들게 돼. 그럼 결합선이 두 개씩 나오니까 이 남는 결합선에 이제 뭘 붙이면? 수소를 붙이게 되면 이런 식의 결합이 형성되는 거다. 얘 이름 뭐예요? 얘 이름 사이클로 뭐예요? 프로페인이죠. 사이클로 프로페인이죠. 4개 오면 4개 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결합을 하겠지. 고리를 만들고 각각의 결합선들에 대하여 뭘 붙이게 된다. 수소를 수소 원자를 붙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얘의 명칭은 뭐야? 사이클로 사이클로 뷰테인. 다섯 개 오면 이건 어떻게 돼요? 하나의 탄소에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오게 돼요. 각각의 결합선들이 형성이 되면서 수소가 총 몇 개가부터 열 개가 붙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명칭 뭡니까? 사이클로 펜테인이 됩니다. 사이클로 펜테인. 그리고 여섯 개가 오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수소가 하나씩 붙어서 이런 식으로 붙죠 이제. 자, 이게 뭐예요? 사이클로 뭐야? 헥세인, 헥세인.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내부에 보면 이제 결합각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선은 분명 4개이지만 안쪽에 각들이 모여있죠. 그러면 여기 결합각이 얼마가 되냐면 이 결합각이 약 60도 정도가 됩니다.
60도는 어느 정도의 각이에요? 우리 정삼각형 내각 정도 되죠? 여기도 보면 어때? 몇 도입니까? 여기 바닥각 몇 도쯤 나오겠어? 약 90도 정도 나오겠지. 그치? 여기는 얼마쯤 나올까? 약 108도쯤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로헥세인부터에서 약 간격들이 멀어서 보니까 이때가 이제 얼마냐면 약 얼마? 109.5도가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일반적인 결합각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사이클로헥세인부터 안정한 거죠. 여기도 그나마 109.5에 가까워서 안정한데, 근데 여기 약 60도, 여기 약 90도 되다 보니까 사이클로프로페인이나 사이클로뷰테인 같은 경우는 어때? 얘들은 무슨 어떻게 된다? 불안정하다. 그래서 깨지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불안정합니다. 누구누구 얘랑 나는 불안정한 구조를 가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끊어져 오래 유지가 안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이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그냥 평면 구조의 입체잖아. 입체 입체잖아요. 3차원 입체 구조죠 얘네들. 평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약간 어느 식으로 약간 이렇게 돼 있거나 탄소가 이렇게 돼 있거나 혹은 어떻게 돼요? 탄소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죠. 이 탄소 고리가 이쪽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 이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나 혹은 양쪽이 올라가버린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해요? 의자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떤 형태? 보트형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개가 서로 어때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구조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단일 결합이니까 회전이 가능하고 3차원 구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요. 알겠죠? 이게 뭐다? 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포화를 봤으니까 그 다음 불포화 봐야죠. 불포화 자, 두 번째 자, 불포화 탄소입니다. 불포화 탄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불포화 탄소는 뭐냐? 사이클로 알켄이에요. 알켄이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있었어?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CN이 있어요. H. EN인데 아까 얘가 2잖아. 그래서 만들면 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어야죠.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는 몇 개 이상? 탄소는 3개 이상을 가져야 하더라 라는 겁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C3H는 몇 개예요? 4개죠? 4개잖아. 뭐? 그럼 C4개에 H가 몇 개 와요? 6개 오죠. 이런 식의 결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게 이중결합이잖아.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H가 하나, 둘, 여기는 하나, 이쪽도 하나, 이런 식으로 오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사이클로 뭐예요? 프로펜. 사이클로 프로펜 이렇게 되죠? 네, 여기 이제 결합 하나, 둘, 셋이니까 삼각형 만들 거고, 여기도 삼각형이고 여기만 입체 구조를 만들겠죠. 알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탄소가 몇 개? 네 개가 오죠. 근데 하나가 이중 결합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여기 H, 여기 하나씩을 가지고 이쪽으로는 각각 H가 두 개씩 붙어 있는 수소를 여섯 개 가지는 구조다. 얘의 명칭이 뭐야? 사이클로 뷰펜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원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결합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단일 있고 이중 있으니까 삼중 결합도 있어야 되잖아. 삼중 결합도 있어야 된다. 그럼 뭐가 있겠다? 뭐도 있겠어? 사이클로 알카인도 있겠지. 없습니다. 왜 없을까? 한번 그 구조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가로선이 3개지. 여긴 단일이죠. 여기는 수소가 없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려고 할까? 직선으로 뻗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결합이 어떻게 돼? 바로 끊어져 버리겠지. 삼중이랑 단일이 붙으면 삼중이 무조건 이기죠. 결합이 3기 때문에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파괴되버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이클 알카인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있어? 여태까지 알아본 건 다 뭐고? 지방 쪽이잖아요. 지방질로 구성된 기름으로 된 친구들이고, 불포화 탄소 중에서 특이한 친구 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벤젠을 만나보게 됩니다. 벤젠 방향족 탄소인데, 벤젠은 어떻게 생겼어? C 몇 개? 6개. H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벤젠. 자, 이 벤젠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보니까, 탄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냐면, 손이 별로 안 예뻤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죠. 그러면 결합선이 몇 개씩만 남아? 하나씩 남잖아. 각각 수소가 이렇게 붙는 이러한 형태지. 그러니까 봤더니 각각 탄소마다 결합선 4개씩 다 공통으로 가져요. 그 다음 보니까 다 어때? 삼각형 구조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슨 구조를 가진다? 평면 구조를 가진다. 평면 구조를 가진다. 또 하나, 여기는 이중, 여기는 단일이니까 이쪽이 결합이 세고 결합이 약할 것 같지만, 뭐에 의해서? 공면 구조에 의해서. 이중이 단일되고 단일이 이중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이 각각의 결합선의 길이는 어때? 다 똑같죠. 그치? 그렇게 내부의 결합각이 그럼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육각형이니까 120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120도가 만들어지더라는 거. 이게 벤젠. 이러한 벤젠 고리를 가진 친구들을,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죠. 약간은 좀 특유의 향이 나는 친구들. 뭐 예를 들면 나프탈렌이라던가, 벤젠고리가 두 개 붙어있는, 혹은 세 개 붙어있는 안트라센이라던가, 이런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본 탄화수들이 어때? 구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선을 가지고 표현을 하죠. 선을 가지고. 자, 그래서 탄화수소의 표현법입니다. 탄화수소의 표현인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있다, 이런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탄소 몇 개? 네. H 몇 개 있어? 10개죠? 네. H 10개. 뭡니까? 뭐예요? 뷰테인이요, 뷰테인. 뷰테인이잖아. 얘도 뷰테인이고, 그 다음에 얘도 뭐야? 뷰테인입니다. 일일이
그래서 표현하기 힘들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구조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구조를 쓸 때 그냥 단순히 C 4개, H 10개는 뭐가 노말이고 뭐가 아이스인지 모르잖아.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얘 같은 경우 이때부터 이제 뭘 쓰게 되는 거야? 구조식을 쓰게 되는 거지. 첫 번째 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붙어 있어? 세 개 붙어 있죠. 그 다음 탄소에는 수소가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나서 가지가 뻗어 있잖아요. 이 가지는 뭘로? 괄호로 표시를 해주죠. CH3. 그래서 마지막 탄소에 몇 개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지. 훨씬 더 풀어서 좀 굉장히 번거롭긴 하죠.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세 개. 두 번째 수소에는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더라. 이게 이제 구조식을 조금 이제 간략하게 그다음 그리는 것보단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써주는 방식이 있고 혹은 이것도 귀찮잖아. 어떻게 하면 돼? 선호를 해주는 거지. 하나, 둘 이러면 끝나죠. 얘 이러면 끝나죠. 그쵸? 자, 이게,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이 꺾여지는 이 선마다 탄소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럼 탄소가 4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탄소나 수소 같은 걸 다 생략을 해버려. 그럼 이 탄소의 굴곡만 보고 아 이게 뷰테인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요? 봐봐. 일단 여기 3개가 있죠. 하나, 둘, 됐지. 아,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하면 일단 뭐 돼? 탄소 하나, 둘, 셋 있지. 그래서 여기 곧 가지가 하나 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합선 수소 하나 있고 여기 세 개 있고 세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뷰테인이나 이런 걸 표현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C3H6 뭐예요? 이것만 봐선 얘가 뭔지 알아볼라. 사이클로프로페인인지 프로펜인지 모르잖아. 이거를 구조를 그려보면 되지. 그립니다. 근데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겠어? 사이클로프로페인이구나. 고리다라는 얘기지. 혹은 이걸 어떻게 해주면 찍찍 해주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그럼 이건 의미하는 게 뭐야? 이중 결합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C6, H12리 이렇게 될 때 얘가 사이클로 헥세인인지 헥센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제 해주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럼 이건 뭐야? 사이클로 헥세인이구나. 그 다음에 얘가 헥센이면 둘, 셋, 넷, 다섯에다가 여섯 해주고 이렇게 그어주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이중결합이 하나 있구나. 이건 그럼 뭐야? 헥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사이클로 헥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아까 봤던 벤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간단히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벤젠 고리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동그라미 그리면 돼. 그럼 이건 벤젠고리야. 알겠어요? 혹은 이렇게도 표현해. 이중, 이중, 이중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써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다? 벤젠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뭘? 탄화수소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화수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탄화수는 결합 구조에 따라서, 포화도에 따라서, 벤젠고리 유무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슬형이 있었고, 고령이 있었네요. 그리고 포화탄화수에는 뭐 있었고, 알케인. 불포화에는 알켄, 알카인. 고령에는 포화탄화수는 사이클로 알켄. 불포화에는 사이클로 알켄과 벤젠. 이렇게 구성이 되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